이거 지면 오늘 잠 못 자요. 어, 안쪽, 안쪽. 아! 이제 첫 번째 게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거예요? 방금 전에 또 미스 한번 해가지고 저 게임에 최대한 없이 한번 좋은 게임으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우승 팀이에요. 그 왕관은 오늘 지키려고 했지만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계기로 또 마지막 게임 좋은 모습 한번 보여줘가지고 우리 토평구가 또 이런 학교다 이런 걸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저부터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6게임을 혼자 치는 거는 힘드네요. 어, 너무 안쪽이다. 3번은 또 저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밀려요. 저도 4번 레인은 조금 칠만한데 3번 레인이 조금 아리까리해요. 3번 레인이 올라가면 돌고 안쪽 넘을 또 찍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잘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됐다. 어, 가위가위. 지금 저 2번 핀 남는 자리가 있어요. 3번 저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오늘 승부의 관건이죠. 진짜 애매하네. 그냥 커플 핑크핀으로 칠까 반응이 조금 더 세서 계속 내리면 내려도 되잖아. 약간 4번은 똑같이 치고 3번은 그냥 레인이 애매해서 저 자리에서 커플로 바꿔서 치고. 저는 오늘 볼이 없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그냥 해야 돼요. 요럴 때 올라가서 조금 더 세게 치는 방법이 있고 내려와서 조금 더 스피드를 빼는 방법이 있는데 전 후자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벽이 느껴지네요.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요. 완벽. 오, 너무 안쪽인데요? 너무 안쪽인데요? 너무 안쪽인데요? 잘했어. 선수분들이 고른 패턴이잖아요. 생각보다 어렵고 지금 저도 지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정을 다니면서 그래도 보통 쉽게 이렇게 풀고 했는데 오늘은 저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패턴입니다. 너무 잘 치시는데요. 아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딱 터키만 치면 너무 잘 치시는데요. 지금 3번 레인은 퍼프레머로 볼 교체를 하네요. 근데 신기하게 또 오른손을 말리네요 갑자기. 바꾸기 잘한 것 같아요. 팀 잘 나왔다. 마젠타 칠 때 계속 얇았는데 4번은 그냥 똑같이 치려고. 끝까지 중략지를 잡아야 돼요. 3번 레인은 조금만 흐르면 그냥 찌까기 때문에. 어떤 동생이에요? 재밌는 동생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안쪽 나가지고 스플릿. 진짜 잘 친다. 플린. 진짜 잘 친다. 저런 거에 말리면 안 돼요. 저런 핀 액션. 항상 볼링을 칠 때 그냥 나랑 친다. 나와의 싸움을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셔야 됩니다. 아, 잘 쳤다. 예. 아, 잘 쳤다. 예. 아, 잘 쳤다. 예. 아. 어?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박수를 너무 크게 치는데요?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핀이 한 번씩, 스플릿이 한 번씩 나요. 오, 아, 가방, 어휴. 일단 이러면 제가 조금 지고 갑니다. 이번 건 잘 쳤어요.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항상 세상이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계속 집중해야 돼. 저도 아까 감 잡았다고 4번 레인은 7만하다고 그랬는데 4번에서 또 스포일이 났어요. 이게 레인이 그렇게 금방금방 변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스트라이크 쳐야 되는 약간 그런
욕심이. 레인이 어려울 때는 스페어를 회전 안 주고 스페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오늘 스페어 자체도 조금 까다로운 레인인 것 같거든요. 헤이! 간다. 멋있다. 잘생겼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8프레임에 무조건 저는 쳐야 되네요. 하지만 저는 박예화 학생의 실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저의 목표거든요. 끝나가니까 아쉽네요. 조금 아쉽죠? 이렇게 항상 아쉬운 법이에요. 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완전 실체였습니다.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은 스페어 처리만 해도 저와의 대결은 박여학 학생이 핀 때문에 거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침착하게 스페어 처리만 하면 됩니다. 손에 갑자기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더 잡으려다가 그냥 안 돌렸으면 더 돌았을 수도 있어요. 안 돌렸으면 나가줘서 괜찮았어. 그래도 끝은 한번 잡아놔야죠. 포기하면 안 되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아, 안쪽. 볼링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자신 있던 4번 내에서 저는 스플릿이 나올지, 지금 두 핀을 칠지 트라이를 할지 좀 고민이 되겠죠. 두 핀을 치면서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냐면 핀 때문에 오픈 프레임이 나와도 제가 무조건 두 방을 쳐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두 방을 치게 되면 박유 학생이 무조건 더블을 쳐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라인이 없습니다. 저도 3번 라인이 없어. 내가 못 쳐. 아, 진짜 나왔다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볼링은 그런 거예요. 볼링뿐만이 아니에요. 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아, 이거 치면 오늘 잠 못 자요. 안쪽, 안쪽. 아! 아! 일단 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다. 오케이, 파이팅. 이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7프레임까지는 본인이 이길 거라고 아마 장담했을 거예요. 그죠? 장담은 안 했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은 사람. 아이고, 안쪽. 일단 박예화 학생이 턱핀을 쳐야 한 핀 이깁니다. 유튜브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9프레임에 두 핀을 쳤으면 더블 치고 9핀만 쳐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핀이 중요하거든요. 이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 근데 아까 조금 욕심을 부리긴 한 거예요. 근데 트라이를 하면 쉬운 상황이었으니까. 아, 흘렀다. 오, 아. 흘렀어요. 아, 흘렀다. 오, 아. 흘렀어요. 야. 만약에 동점 나오면 어떡해요? 서든데스 가야죠. 오, 안쪽인데요. 안쪽이에요. 조영선 233점, 박예화 학생 231점으로 아주 재밌는 게임을 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안쪽을 놓으면 안 돼, 바깥쪽만 놓으면 될 것 같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쳤어요? 두 번째 때 너무 흘려가지고 너무 지고 치다가 너무 뜯어서 약간 안쪽 실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긴 경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9프레임에 7-2를 쳤으면 조금 더 마음이 쏠렸는데 스트라이크를 쳐야 된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빡쳤네요. 네, 아닙니다.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두 게임 쳤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볼링매니아 조영선 선수분이랑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하고 실업 선수분들이랑 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저희 볼링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같이 두 게임 칠 수 있었던 게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우리 토평구편 성적이 많이 좋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재밌게 다들 봐주시고 토평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